헝그리의 TV. 한 주간 유저들의 사랑을 받아온 게임을 공개하는 시간이죠. 헝그리의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입니다. 6월에는 뛰어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이 출시되면서 순위 변동이 많았는데요.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순위 변동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10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대표적인 스테디셀러 모두의 마블이 차지했습니다. 2013년 카카오 게임하기로 시작돼 지난 6월 11일 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국내 스마트폰 게임 시장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부동의 인기 게임으로 자리매김한 게임으로 이번에 3주년을 맞이해 대규모 업데이트를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만큼 유저들의 기대도 크다고 하네요. 9위는 NHN 엔터테인먼트 프렌즈팝 포카카오가 차지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게임성에 카카오 프렌즈 IP의 인지도가 합세해 국민 모바일 게임의 반열에 올랐는데요. 최근 프렌즈 런까지 가세해 프렌즈팝뿐만 아니라 프렌즈 시리즈의 인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6월 넷째 주 헝그리의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8위부터 6위 순위 알아보겠습니다. 8위는 엔터메이트의 천하를 탐하다, 7위는 슈퍼셀의 클래시 로얄, 6위는 스케인 글로브의 엔네아스 사가가 차지했습니다. 이번 주 5위는 넷마블 게임즈의 신작 소울킹입니다. 5가지 속성의 약 370종에 이르는 영웅들이 저마다 개성 넘치는 외형과 고유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성장할수록 다양한 형태의 외형으로 변해 플레이를 지속할수록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 게임인데요. 입소문을 타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4위는 4시 33분의 스펠라인입니다.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 스펠라인의 흥행몰이에 게임계가 주목하고 있는데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장편소설 20권 분량, 총 245장, 866컷의 고품질 카툰을 제공해 색다른 재미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사건들과 반전 요소들이 뛰어난 작화를 통해 게임에 흥미를 더해주며 유저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3위는 2016년 캐주얼 게임의 새 지평을 열고 있는 넥스트플로어의 프렌즈런 포카카오입니다. 42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인기몰이 중인 프렌즈런, 새롭게 업데이트도 진행돼 화제인데요. 먼저 게임 내 최고 등급인 SA등급 유물 28종을 추가했고요. 이를 미션 콘텐츠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게임의 재미를 더해준 만큼 프렌즈런의 인기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위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의 원피스 트레저 크루즈가 차지했습니다. 전 세계 3억 부 이상 판매, 강력한 팬덤을 형성한 만화, 원피스의 IP를 활용한 게임으로 화제를 몰고 온 게임이죠. 무엇보다 캐릭터 간 태그를 진행할 때 리듬 게임처럼 타이밍을 맞춰 캐릭터 태그를 눌러야 하는데요. 손맛까지 더해져 유저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며 승승장구 중입니다. 이제 1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6월 넷째 주 모바일 게임 순위 1위는 바로 룽투게임즈의 검과 마법 포카카오입니다. 검과 마법 포카카오는 PC 온라인의 재미를 모바일로 구현한 모바일 MMORPG로 최근 정식 출시 11일 만에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100만 건을 달성했는데요. 빠른 속도로 성장한 게임으로 소녀시대 태연을 홍보 모델로 발탁하고 검과 마법 OST, 아틀란티스 소녀 음원을 발매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신작 게임들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여름방학을 맞이해 더욱 다양한 게임들이 출시돼 게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 넷째 주 헝그리의 모바일 게임 순위 탑10, 다음 주에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